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로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하였고 그 안을 오늘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아울러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 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언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년 11월부터 총 9차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해 관계자와의 개별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